옷 사고 싶은데 사지 말라고 잔소리? 옷 사고 싶어야 혼내주세요. 옷이라는 것은 몸뚱아리만 가릴 수 있으면 된다. 우리 이들에게 최대한 격식을 갖춘 옷이라는 것은 모가지가 좀덜 늘어난 거. 모가지가 늘어났으면은 저처럼 여기에 고무줄을 넣으시면 돼. 이거 모가지 늘어나는데 고무줄 넣은 거 아시죠? 이제 블로그에서 보시면 나오는데 아직도 검색어에 잘 나오나? 목 늘어난 티셔츠 수선법? 좀 검색해 볼까? 아직도 검색어 상위에 올라왔나? 짜잔! 목 늘어난 티셔츠 수선으로 검색을 하면은 짠! 너 나오네. 이거 내 건데. 패션 미용 인기글이네. 인기글. 보세요. 지독하다 지독해. 이게 완성된 모습이고. 왜 이렇게 이게 너덜너덜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이게 19,900원이라 할인받았구나. 19,900원인데 14,900원에 구입을 해놓고서 이렇게 너덜너덜했는데 수선해가지고 여기다 고무줄을 넣었어요. 고무줄이 이렇게 두꺼운 건안 되고 얇은 거 있어요. 얇은 거 실고무 같은 거 그렇게 넣는 거야. 여기를 좀 뜯어. 시보리 재봉선을 뜯어요. 여기를 뜯으면 됩니다. 조금씩 뜯어. 벌려. 너무 많이 뜯으면 안 되고 이 쬐끄만 한 1cm 정도만 뜯고 이렇게 돗바늘로다가 돗바늘은 어디에 파냐? 다이소에 다이소에 다있음. 자 해가지고 여기다 넣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 둘레보다 짱짱하게 하면 안 돼요. 딱 맞춰야 돼요. 짱짱하면 목이 불편해서 못 입어요. 잘 맞췄으면은 여기를 한세번 쪼매줍니다. 그리고 다른 옷도 고치고 이게 깨끗해졌잖아. 그다음에 다시 꿰맵니다. 여기 구멍 낸거 있잖아요. 요거 꿰매주세요. 이렇게 꿰매면은 좋다 좋아. 그때 고친 게 이거잖아요. 까만 옷. 이거 걸레짝 같지 왜 이렇게 옷이? 이렇게 짠 하고 바뀌었다. 저 근데 옛날에 다이소에서 산 건데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점포마다 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한몇년전 다이소에서 산 겁니다. 근데 되게 편하진 않아요. 처음 옷을 샀을 때만큼 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적당히 입을 만하고 뭐 그냥 깔끔해 보이고. 아, H&M 세일 기간이에요? 세일 기간인지 몰랐네. 지금은 제가 옷이 부족하진 않아요. 탑10은 1년 내내 원 플러스 원 아닌가? 아, 1대도 있더라고요. 원 플러스 원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은 옷장을 열어보시고 그냥저냥 생존할 만하다 하면 사지 마시고. 아우, 똑같은 거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싸게 저기 세 벌씩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돌려 입으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지금 있는 옷으로 10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티셔츠, 그러니까 면티 같은 거, 그거는 10년이 좀 힘들더라고요. 아, 맥시멈 8년. 8년 입으면, 여기, 손목 시보리가 빵꾸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집에서 입는 거 반바지 10년. 반바지도 또 10년 입으면 삭 든대? 사가가지고 북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탑10에서 사셨어요. 저러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10년을 못 입는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닫고 옷이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막 엄청 돌리잖아요. 사가요. 옷이 삭고 빵꾸 나고. 그리고 살찌면 못 입잖아요. 10년 동안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미디엄 옛날에 입었어요. 미디엄 입다가 나중에 2X 라지까지 왔죠? 아, 부럽네요. 이런 거. 제일 마르셔가지고 다들 옷이 안 맞으면 철을 줘서 옷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점점 이제 나이를 먹고 살찌고 그래서 못 입는 옷들은 우리 님에게로 이런 거 좋아요. 이런 자세. 얻어 입는 자세 참 좋습니다. 어차피 그 친구들도 아, 이거 살 빼면 입어야지 하는데 점점 목표치에서 멀어져가고 자꾸 이제 남성복을 찾고 남편이 안 입는 옷 입고 2X 라지로 가고 그런 것이죠. 입은 부럽다. 나는 언제 그렇게 남이 못 입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아, 원피스 제일 편함? 운동복 말고 바지 안 입은 지 오래됨. 근데 또 이제 또 살이 찌다찌다 보면은 허벅지가 살쪄가지고 원피스를 안 입는 게 더울 때는 여기가 살이 붙어.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허벅지까지 알차게 살이 찐 여자들은 청바지를 입으면 항상 그 부위가 구멍이 나죠. 그런 것처럼 원피스를 입으면 살이 쩍쩍 붙어가지고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무게가 벌크업 되면은 그냥 운동복을 입는다. 운동을 할때 레깅스 2X라지
줄이고 싶어요. 뭐 줄이시면 되는데 레깅스 큰 사이즈도 저는 혈액순환이 안 될 것 같아. 절대 저는 레깅스 안 입어요. 그냥 펑퍼짐한 운동복을 입습니다. 나이 들수록 엉덩이가 처지면서 네모 엉덩이 돼서 엉덩이를 가려야 해요. 그쵸? 나이 먹으면 레깅스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렇게 원만한 사각형이 돼서 그리고 너무 짧은 것도 못 입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아줌마들 40 몇 살 먹으면 되게 돼진 아닌데 이게 셀룰라이트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아줌마들이 짧은 옷을 안 입습니다. 무슨 옷을 제일 좋아하냐고? 지금 이 차림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외출을 할 때도 잘 때도 항상 이런 복장으로 다니죠. 나이 들수록 저렴한 옷 입으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비싼 옷 한두 개 사서 돌려 입게 돼요. 약간 저랑은 좀 안 맞으시는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살찌면은 그냥 뭐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된다. 저도 예전에는 외출할 때는 신경 써서 입고 그랬는데 뒤룩뒤룩 살찌니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차려입으나 안 차려입으나 대충 살고 있습니다. 살이 찌면은 옷 사러 가서 탈의실에서 좌죠. 옷을 사면서 머릿속에 그렸던 착장하고 거울 속에 나 괴리가 너무 크다 살며시 내려놓고 옵니다. 저는 안 입어봐요. 그래서 설마 설마 2X라지는 맞겠지 하면서 2X라지 또 막상 입으면 맞아요. 좀 클 때도 있고 그냥 딱 맞을 때도 있고 굳이 입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제가 살이 되게 급하게 쪘을 때 코로나 때 살이 뒤룩뒤룩 찌던 시절에 제가 평소에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를 입었는데 이상하게 안 올라가. 뭐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그새 찐 거예요. 그때 약간 괴리가 있었어요. 내가 평소 입던 옷이랑 지금 현재 몸에 맞는 옷 사이즈랑 괴리가 엄청 커진 거야. 한 두 사이즈 늘어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부위 나죠. 내가 라면을 먹고 자가지고 부은 거야. 이렇게 처음에는 부위 나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입을 게 없으니까 건너뛰는 거죠. 라지에서 X라지, 2X라지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지금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2X라지 사면 됩니다. 닭강정은 일주일에 4상자씩 먹으니까 4kg 쪘어요. 아우 그래도 단백질이네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4상자 지금 그거는 이제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통장에도 굉장히 잔고에 기스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지금은 좀 극복하셨나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그때 입에 좀 짝짝 붙으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자주 먹으면 좀 물리는데 물리지 않고 입에 짝짝 붙어가지고 맛있게 드셨으면 된 거죠. 닭강정같이 이렇게 달달한 거는 좀 금방 물리는데 이상하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맛이 있으셨나 봅니다. 어딘가요? 어디 닭강정인가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치킨 먹고 싶다? 해외라서. 한 마리 4만 원이요? 근데 닭집이 있긴 있어요?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4만 원이면? 그 KFC도 4만 원이에요? 미쳤네. 인플레 돌아버렸네요. 이제 하다하다 탕수육 튀겨 먹음 집에서. 거기 뭐 냉동 그런 거 없나요? 한인 식품점에 그런 거 없어요? 치킨 4만 원이면 자기가 직접 튀겨 먹어야죠. 탕수육 튀겨야죠. 근데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4만 원 되는 거 아님? 닭집은 있는데 한국식 치킨집 대략 4만 원에서 시작. 빙수도 있고. 25,000원이요? 빙수 25,000원? 존나 비싸네. 직접 튀겨야지 뭐 어떡합니까? 유튜브 보시고 튀기는 거 배우시면 될 듯. 아무튼 비슷해지고 있어요. 4만원 코앞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참 웃기는 게 우리나라도 곧 유럽처럼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제 외식 잘 안 할 듯 하는데 또 재료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독일이나 뭐 이런 데처럼 근무 시간이 또 우리가 또 길잖아요. 근무 시간 길고.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자. 내가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떡합니까.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야죠. 대충 살아야죠. 지금 사 먹으려고 해도 비싸고 해 먹어도 비싸고 시간도 없고. 아 요즘 외식 안 해요. 너무 비싸요. 맞아요. 비싸. 근데 또 이제 해먹는 것도 그것도 솔찬히 비싸니까. 저는 주말 외에는 다 해먹거든요. 거의 다 어지간하면 비싸니까 사진 뽑아가지고 상상 식사를 하자. 자린고비인가요? 아 그냥 절식을 해야겠네. 식사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진짜 소식해야겠음. 강제로.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조금 줄이긴 줄였어요. 옛날보다. 집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탕수육 튀기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적게 먹게 된다. 지금 극한의 절약으로다가 외식비가 감당이 안 돼서 간장 계란밥에다가 다이소에서 과자 사왔고 믹스커피랑 먹었어요. 근데 다이소가 과자가 싸대요. 뭐 어디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아 그냥 이제 맛있는 거 유튜브로 보시고 간장 계란밥 먹어야죠. 저도 제육을 오늘 볶은 게 홈플러스에서 또 이제 보리 먹인 돼지. 우리는
그냥 돼지 말고 보리 먹인 돼지 말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앞다리살 세이라는 거 주웠습니다. 그렇게 싼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막 그래요. 보리 먹인 돼지까지 비싸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베리코 돼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가성비. 이베리코랑 상관없는 그런 돼지예요. 보리 먹고 자란 돼지는 싸게 싸게 국내산보다 싸니까 사는 거고. 이베리코라니요. 보리 먹여서 키운 가성비 돼지 정도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야뭐 이거 어떡합니까. 답이 없어. 답이 없고 절식하는 수밖에 없어. 조금씩 먹어야지 뭐. 밥도 조금씩 먹어야 돼.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살겠습니다. 적게 먹고. 아유 좋네. 살 빠지고 좋겠네.